안녕하세요. 에너지 시스템 설계 10조 GDC입니다.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소비의 현재와 전망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개와 부작용, 데이터 센터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해결책인 폐열과 외기 공조에 대해 소개하고 결론으로 한국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란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 장비, 저장 장치인 스토리지 등이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 검색과 영상 시청, 온라인 쇼핑, 게임 등의 작업을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내내 가동되고 있어 잠시라도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이러한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예비 전력 공급 장치와 예비 데이터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장비에서는 열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냉방 시설이 중요하며 소방 시설과 보안 장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가 시사하는 문제점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2018년 기준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추정치는 국제 전력량의 1에서 2% 정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현재와 같은 개발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에 2019년도 대비 전력 사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는 전력으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량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화석연료 발전 비율이 높아 전력 소모량이 증가하면 탄소 배출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같은 에너지 고소비 시설이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량이 증가해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열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외부로 버려지는 열을 폐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냉방 시설에서 50%, IT 장비에서 35%, 에너지 손실이 15% 발생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폐열을 냉각해 재사용하는 방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하여 폐열을 다시 데이터 센터 냉각에 활용합니다. 지역 난방 망을 통해 인근 상업 분야 및 주택에 난방을 제공합니다. 지역 난방은 물을 사용하는 원리로 물을 가열하는 열 생산 시설에서 가열의 도로에 묻혀 있는 이중 보온관을 통해 아파트나 빌딩의 기계실로 제공합니다. 국내 활용 사례 중 SH공사와 KT의 사례입니다. 2012년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 폐열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폐열을 지역 난방 회수 온수로 제공하고 기존 데이터 센터 냉각 설비를 냉동기에서 히트펌프로 교환하여 생성되는 폐열을 지역 난방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식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양사의 폐열 발매 단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폐열 활용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 제공 가능한 폐열의 양은 약 6.83톤, 냉각기를 히트펌프로 교환할 수 있는 양이 1158MW시 열에너지는 4.67톤이고 40MW 규모의 K사 데이터 센터는 약 7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폐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데이터 센터의 규모는 430MW 정도로 약 7만 2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폐열이 생성이 가능하고 2021년까지 증 신설되는 데이터 센터를 생각할 경우에는 약 14만 가구의 지역 난방 공급 가능하며 2021년 예측되는 데이터 센터 폐열 잠재량이 2배 정도에 가까운 93만 톤입니다. 다음은 해외 활용 사례 중 아마존의 사례입니다. 아마존은 시애틀 도심의 인근 데이터 센터 열을 재사용하는 바이오돔이라고 불리는 캠퍼스 건물을 건설했습니다. 바이오돔 인근 데이터 센터들이 운집해 있는 웨스틴 빌딩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하 PVC 배관을 통해 아마존 빌딩으로 이동합니다. 식은 물이 다시 웨스틴 빌딩으로 돌아와 데이터 센터 열기를 냉각시키고 이 과정에서 열수 냉각 장치 5개와 여러 개의 열교환기 거칩니다. 온수의 온도는 18도씨에서 54도씨까지 상승해 바이오돔의 난방 시스템으로 최종 유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페이스북의 사례입니다. 덴마크 오덴스에 위치한 페이스북의 세 번째 데이터 센터는 연간 총 16만 5천 메가와트시를 재활용해 약 1만 1천 가구의 난방을 공급합니다.
냉각 장치 내부의 구리 코일을 통과하는 절연된 강철 파이프를 통해 데이터 센터 주변에 물을 순환시켜 시스템을 위한 열을 수집합니다. 물은 낮은 온도의 열을 받아 덴마크 지역 난방회사 피니 히트펌프 시설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톡홀름에 위치한 인터시온의 사례입니다. 스톡홀름에 위치한 인터시온사의 데이터 센터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지역 냉방을 공급받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방에 사용된 24도씨의 폐열은 다시 회수되어 히트펌프를 통해 가열되고 주택이나 상가 등 지역 난방 시스템에서 다시 재사용합니다. 한국과 해외 폐열 사례 제도를 비교해보면 영국은 RHI 제도를 운영, 미활용열 에너지 또한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줍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적 상업 건물에 대한 법인세 감면, 히트펌프 지원 제도, 에너지 효율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히트펌프 지원 제도 및 잉여열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해수열을 제외한 미활용 열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히트펌프 보급 및 확산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이 해외 국가보다 미비합니다. 세 번째로 외기 공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증기압축 냉동기를 이용한 CRAC 방식으로 서버를 냉각하는데 데이터 센터 전체 에너지 중 최대 50%를 소비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외기 공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기 공조는 서버 내부 온도보다 더 차가운 외부 공기를 이용하여 서버를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냉각기 작동 시간을 최소화하여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UE 값도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PUE란 전력 효율 지수로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나타냅니다. 데이터 센터를 위한 최적 온도는 18도씨에서 27도씨, 상대 습도는 20%에서 80%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따를 경우 국내에도 외기 공조 가능 지역과 시간이 많아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활용 사례 중 춘천에 위치해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입니다. 연평균 온도가 11.1도씨, 여름철 온도는 25도씨 이하인 춘천시에 위치해 있고 연중 약 90% 기간 동안 외기로 냉방이 가능하고 외기에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하는 암우 사용하고 봄, 가을에는 냉동기 가동을 하지 않고 암우를 이용해 냉방을 합니다. 바람과 닿는 면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한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 국내 활용 사례는 LG CNS의 빌트업 외기 냉장 시스템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전 외기 모드, 혼합 모드, 순환 모드의 세 가지 모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전외기 모드는 외기 온도가 13도씨에서 20도씨인 경우 냉동기 운영을 중단하고 전체 외기를 공급합니다. 혼합 모드는 외기 온도가 13도씨 이하인 경우 온도가 너무 낮으므로 데이터 센터 내부 공기와 혼합시켜 적절한 온도의 공기를 공급합니다. 순환 모드는 외기 온도가 20도씨 이상인 경우 외기 공조가 불가능하며 외기를 차단 후 냉동기를 가동합니다. LG CNS의 빌트업 외기 냉장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외기 공조 가동 기간을 연중 8개월까지 연장하였으며 PUE를 1.39까지 낮추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활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 해외 활용 사례인 페이스북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서버 냉각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외부 공기를 공조 냉각에 이용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조 냉각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 건물과 일체되어 있는 외기 냉방 시스템 구축하였고 그중 노스캐롤라니아 포레스트 시티 데이터 센터는 위치한 지역의 기후가 한국 기후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PUE는 가장 낮은 1.07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HP 데이터 센터의 사례입니다. 윈야드에 위치한 3만 평방미터 규모의 창고 건물을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였습니다. 서버를 냉각시키기 위해 기존의 냉각 인프라 대신 위치한 지역의 낮은 온도의 대기에 이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전산실 하부 플래넘 높이를 3.6m로 설계하여 정압을 낮추어 회전수가 낮은 팬으로도 냉각을 가능하게 하여 동력을 절감하여 전력을 최대 416만 달러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사쿠리 인터넷의 사례입니다. 이시카리 데이터 센터는
후카이도의 시원한 공기를 직접 서벌룸으로 들여와 일반 도시형 데이터센터 대비 전력 소비를 약 40% 절감하였습니다. 냉각 시스템 가동 시간을 기존 데이터센터의 10분의 1 이하로 줄여 PUE를 1.11까지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국과 해외 외기공조 사례 제도를 비교해보면 해외 데이터센터들은 대부분 한랭 지역에 위치하여 외기를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내부 온도는 18에서 30도씨, 습도는 20에서 8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데이터센터는 외기를 사용하기에는 지리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중 24시간 365일 냉동기, 냉각탑 및 온황습기를 가동하여 서버 발열을 제거합니다. 내부 온도는 18에서 27도씨, 습도는 50에서 5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를 소모하여 발생하는 전력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데이터를 소모하는 행위 자체를 줄이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메일 발송, 온라인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등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일 땡큐 같이 쓸모없는 이메일이 6,400만 통씩 발송되며 이로 인해 23,475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영국 성인 한 사람마다 땡큐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한 번이라도 줄이면 1년에 16,452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급증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 난방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해외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은 폐열을 재생에너지로 채택하였고 이로 인해 폐열의 활용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ICT 강대국이자 지역 난방 보급이 발달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데이터센터 폐열을 지역 난방에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2012년 KT와 2018년 강원도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두 사업 모두 정책적 지원 제도가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외기 냉방 데이터 센터들을 보면 지리적으로 한랭 지역에 위치한 경우 100% 외기 냉방으로 PUE 1.2 이하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외기 냉방의 이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연중 약 5,900시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IT 산업 최강국에 위치해서 국가 단위 또는 ICT 관련 선두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그린 데이터 센터 구현 기술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정책적인 지원 제도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0조 GDC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